네, 노정열과 장현주의 사건 본색.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제가 기다렸어요, 이 시간. 저희가 기다렸는데. 아니야. 우리 방송인 노정열 씨는 지난주에 한번 나오셨고. 네. 저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말씀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처음 나오게 됐는데요. 네. 항상 방송으로 뵙던 교수님께서 네. 또 반갑고 네. 우리 노정현 개그맨이 저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 그래요? 생방송에 이러는 거 있는데?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잘 어울리세요. 우리 둘이 이제 네. 붙으면 노장 사상을 이루게 됩니다. 노장 사상. 노정열 장현주. 아. 고급 개그. 아이고 이제 노장 사상을 잘 이제 우리 저 시청자들에게 전하도록 해요. 네, 아이 윤석열 정부가 노장 사상만이라도 제대로 알면은 나라가 제대로 갑니다. 하여튼. 네. 하여튼 네. 아, 이 사건 사고를 분석하고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노정열 장현주의 사건. 아, 이건 우리 저 작가님이 써주신 거구나. 네, 아주 꼼꼼하게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너무 잘 써주는 것 네. 같아, 우리 작가님이. 자, 민생경제 하여튼 제가 얘기한 얘기고.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 얘기네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도 당에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준석 남매 의료법, 병역법 또 무혐의 나왔네. 하여튼 이놈의 검찰과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너무 좋아해, 한쪽에는. 네. 또 성접대 의혹까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잠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의원이 이제 소환되는데요. 그 이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 비밀 누설 의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2018년도에 네. 이준석 대표가 당시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었어요. 예. 그때 갑자기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자기 여동생이 의사래요. 의사. 근데 이제 이재명 이제 뭐 후보라고 할게요. 이제 이재명 네. 후보의 이제 친형인 그 돌아가신 고 이재선 씨를 예. 직접 진료를 했는데 정신과 의사인데 진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재선 씨가 너무 억울하다. 이재명 시장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 동생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네. 근데 그 얘기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 것이 네. 의사가 그것도 네. 정신과 의사가 본인이 진료한 환자의 어떤 얘기들을 누군가에게 다른 데다가 누설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자로서 의사에게는 무슨 얘기든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누설된다? 이 부분은 의료법에서도 굉장히 강력히 처벌하고 있고요. 근데 이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내 동생이 의사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 얘기. 여기까지 듣고 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남매 간에 오빠가 둘 사이의 비밀이야? 가족이니까 100번 양보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전문용어로 출싹거리면서 네. 근데 가벼워. 예. 이준석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여동생이 말한 거 있으면 안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발설하는 그 순간 죄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여동생인 정신과 의사도 잘못했지만 오빠를 믿고 얘기한 건데 이거를 선거 때 써먹으려고 홀딱 말해버린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뭐 한 건 하려고 하니까 예예 예. 뭔가 보여줘야지. 오빠가 말하는 순간 여동생도 걸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말았으면 안 됐었죠.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동생이면 그러니까 오빠한테만 말하는 만약에 게.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살짝 말해준 거라고 해도 오빠가 막 나와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러면은 주위에서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주위에서도 이준석 대표 동생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야, 너 그렇게 환자에 대한 걸 얘기하고 다녀? 의사 윤리에도 맞지 않죠. 어머, 오빠가 동료. 말할 줄 몰랐지. 네, 동료 의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전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결국 의료법 위반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시민단체에서 고발했거든요. 아, 고발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했는데 경찰이 어떻게 했나? 무혐의가 나죠. 근데 그 무혐의가요, 일단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자, 의료법 이게 5년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이게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여동생이 그 이재선 씨를 뭐 진료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건데, 일단 자세한 건 뭐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네. 치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럼 5년 공소시효 안에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 고발을 했는데,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 부분도 좀 한 1년 우려스럽죠. 예. 이런 건 전문용어로 뭉갠다 그러는데요. 우리 이제 한국말로. 네, 이런 게 네. 너무 많아요. 아까 유앵커께서 어떤 네. 거는 무혐의가 분류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고무줄 네. 잣대처럼 한쪽은 무혐의가 나오고 네. 한쪽은 득달같이 수사 기소를 하고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최근같이 이렇게 공정과 상식이란 말이 이렇게 희롱되는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조사했다가 무혐의 처분하고 네. 한쪽은 수사를 안 하고 아니 그리고 또 이쪽 저기 이쪽에 있는 분 이쪽에 있는 분은 재탕 삼탕 뭐 삼탕까지 수사해 그냥 했던 것도 하고 또 네, 하고 말이야. 그렇죠. 어? 참 이게 공정. 아니 그래서 하여튼간에 근데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게 이게 맞아요 이게? 사실 참 애매하죠. 일단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제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근거가 없다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동생이 진료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 공소시효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 근데 이준석은 얘기했잖아. 그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질타를 받고 조롱거리가 된 게 네. 증거를 찾으라는 것이 수사기관인데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립니다. 그죠? 일종의 자기들의 직무 유기 방기한 거를 드러내놓고 그리고 일부 검사들은요. 일부러 허술하게 기소를 해서 네. 판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 기소장 가지고는 유죄를 못 때리게 만들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지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참 맞는 지적이신 게 네. 이게 정황 증거라고 하잖아요. 일단 정황상 뭔가 혐의가 있어 보이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고발을 할 텐데 그럼 정황 증거는 수사의 시작점이에요. 이런 정황들이 있네, 의혹들이 있네, 수사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부터 수사권을 갖고 네.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래서 수사기관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압수수색이 되었든 뭐 조사를 그렇지. 한다든지. 그런데 증거를 못 찾았다는 거고 결국에 2016년도에 그 네. 이준석 대표의 동생이 그 당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거 맞고 그리고 고 이재선 씨가 그 당시 응급실로 들어와서 치료를 받았던 것도 맞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동생이 직접 이재선 씨를 어떤 진료했다라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게 내용이에요. 찾기 어렵다. 그러면 실력이 없는 거지 그럼. 아 여동생이 네.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럼 이준석이 그 말을 만들어낸 거야? 그럼 또 허위 사실 공표. 사기친 거래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외통수예요. 아, 외통수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인데 수사기관이 못 밝혀낸 거라면 어쨌든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거고 그렇지. 만약에 정말 수사기관이 맞다면 그래서 여동생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이거 정말 나쁜 오빠죠. 여동생을 팔아서 팔아서 맞아. 자기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여동생을 팔아서 허위사실을 얘기한 거라면 뭐 그렇다면 여동생의 의사로서의 어떤 명예는 살릴 수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행위 당연히 선거법에 걸리죠. 근데 선거법은 공소 가 6개월이니까 뭐 끝났다고 쳐도 이거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됩니다. 네. 허위로 이재명 후보를 명예를 훼손한 거니까요. 그러면은 그 시민단체에서 또 재고발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내렸으니까. 그렇죠. 2018년도 일이고 공소시효 아직 안 지났으니까요. 안 네. 네, 이건 명예훼손으로 어느 정도 의율해볼 여지가 있죠. 공소시효는 하여튼 참 그때 누구죠? 검찰 그 별장 가서 성적대 받은 사람. 그 사람도 뭐, 아, 그 사람도 뭐 공소시효 지났다고 또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을 하는 데 쓰인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요즘같이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예. 빅데이터가 잘 확보가 된 상태에서는 사실 네. 많이 연장을 하거나 아예 없애도 된다는 특히 인면수심의 범죄라든가 이렇게 악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라는 걸 없애자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악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하여튼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거 말고 좀 성상납 문제 있잖아요. 그 그렇죠. 아이카스트인가요? 그 아이카스트. 거기 대표 김성균 대표 김성균 대표가 자기는 성상납을 20차례나 했다 중간에 브로커가 얘기했나 그 박근혜 전 대표의 시계도 받아 대통령 대표래 대통령의 시계도 받았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이 문제도 지금 경찰 수사가 지금 작년 11월에 이게 문제 제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지금 뭐 제대로 뭐 안 하는 것 같아요, 수사를, 이것도. 일단은 저는 일단 네.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세 갈래였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의료법 관련된 거, 의료법. 병역법 관련된 거. 병역법도 있구나. 그래, 네. 까먹었네,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성상나고 예. 지금 이제 문제되는 이게 세 갈래가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 2번, 그 의료법, 병역법 위반은 뭐 공소시효가 다 만료됐다. 이래서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성상납 의혹인데,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느낌에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그 이유가 제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게
권성동 문자 파동이죠. 예, 예. 내부 총질.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이 문자를 딱 보는 순간 네. 기소 되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애매한 사안일 수가 있긴 있는데. 아, 왜요? 그 왜 애매해요? 공소시효 문제들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또 공소시효인데. 왜냐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시 성상납 받던 시기가 2013년부터 16년 정도까지예요. 처음 받았을 20대 때가. 20대 때야? 네. 참. 엄청 어릴 때죠. 혈기방장한 때인데. 하여튼간에. 어리다고 다 그렇게 받지 않을 텐데. 박근혜 퀴즈로 날릴 때지 아주. 놀랍죠. 20대에 일단 그런 의혹에 연루됐다는 게 참 놀랍긴 한데 2013년도에 일단 처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13년이면 그때 알선수대죄인데 이 혐의가 또 7년의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또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이제 공소시효 끝난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마지막으로 받았다라고 주장되는 시기가 2016년 9월이에요. 네. 그럼 충분히 남아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이제 법 쪽에서 바라볼 때 뇌물이라든지 이런 알선수죄, 막 성상납 이런 거는 포괄일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행위를 했어도 하나로 봐서 포괄적으로 일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13년이어도 마무리는 16년 9월인 거죠. 그러면 16년 9월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에 내년까지예요. 7년이니까. 너무나 합당한 그래서, 해석인 것 같아요. 해석이 다르네. 남아 근데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고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게 접대를 받았다면 당연히 완료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게 맞죠. 그러면 공소시효 문제는 제가 봤을 땐 좀 일단락이 될 것 같고 공소시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수처 같은 거 공소시효처도 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조인들의 기본 소양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공소시효는 근데 해결됐다고 쳐도 네. 요게 사실 예전 일이긴 하잖아요. 네. 뭐 16년도, 뭐 13년도라고 하면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다 돼가는 거라서 과연 이제 이 알선수죄, 그러니까 뭐 성상납이 됐던 반드시 성상납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알선수죄라는 거는 꼭 성상납이 아니어도 뭐 밥을 얻어먹는다든지 상응 접대를 한다든지 네, 그런 거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안 했다 막 이러는데 법적으로는 그 의미가 없어요. 네. 성상납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도덕적으로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 성상납 안 받고 뭐 술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이것도 다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김 대표의 말에 의하면 일반 그냥 대중식당이 아닌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흥주점에서 지금 장변이 말한 대로 선거 관련이 없더라도 당시에 비대위원이라면 최고위원급이고 전 국민이 다 아는 박근혜 키즈로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향응 접대를 받았다면 이거는 뭐 부도덕함 뿐만 아니라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농후한 거죠. 그렇죠. 그 김성진 대표 네. 지금 감옥가 있죠 지금. 네. 그 한방에 박근혜 때 창조경제 1호라 그래서 하여튼 뭐 맞습니다. 박근혜 때 굉장히 키워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84년생인가 그런 것 같은데 아주 뭐 그래갖고. 박근혜 때 창조경제 황태자 그렇게 불렸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키즈와 박근혜 창조경제 황태자끼리 만났어? 얼마나 교류가 막역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카이스트가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작은 기업이잖아요. 유명한 회사가 아니었는데도 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찾아가고 그랬어요. 찾아갔어요. 방문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때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아니 이 회사는 뭐길래 이야 대통령이 왔어?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알선수재 이런 게 얽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정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재판받아서 형 받은 이유가 그렇게 팔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난 누구 한다 누구 한다. 그래서 김성진 그 수첩에 보면은 캘린더에 보면 400명이 리스트가 청와대 뭐 언론인 또 뭐 국정원에 갖고 쫙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창조경제라는 건 원래 기업은 기업대로 경제 논리로 가야 되는데 일종의 또 다른 정경유착이거든요. 네, 뒷배로 작용한 걸 배경으로 큰다는 게 그게 정상적인 기업 논리는 아니거든요. 네. 또 다른 형태의 신정경유착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가 핵심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우리 저기 그 예민한 질문을 했나?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명쾌하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아 예. 그 김성진 대표가 전혀 근거 없이 수차례 네. 이런 접대가 있었다는 얘기를 누구를 하나 이렇게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실 이유가 없고 네. 또 담당 변호사인 김수현 변호사도 어쨌든 법조인인데 네. 근거 없이 그렇게 언론에 이러이러한 증거를 다 확보했다고 말씀을 안 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잘못이에요.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대선 지선에
공로가 있고 두 차례 가출을 해서 속은 썩였지만 꼭 참아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이거를 속가내려고 하는 그쪽도 잘못이고 그렇지. 애초에 이렇게 십수년 전에 이러한 젊은 정치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접대를 수차례 받아서 이런 원인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원인 제공 측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는 할 말이 없고요. 그래. 이런 걸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정치 도의에서 많이 어긋난 거죠. 그렇죠. 정치를 대중의 목소리에 입각해서 그죠? 대중의 그렇죠. 욕구에 의해서 대중의 권력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자기네 권력 내부에 뭔가 하여튼 비리와 부정 뭐 하여튼 이용해 먹고 검찰 자료 뭐. 그렇죠. 검찰 케미에서 끌어야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좀 곤란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정치적으로도 수세에 몰려 있기는 하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약간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냐 이런 거잖아요. 아니, 비상 상황이 있어야 비대위가 오는 건데 비대위를 하기 위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장현진 변호사님 정확하게 하셨네. 갑자기 최고위원들이 자고 일어나 한 명씩 하면서 사퇴를 하면서 최고위 기능의 상실을 위해 가잖아요. 차라리 말만 하지 말고 사퇴서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말만 사퇴하고 위장 사퇴라 그러거든요. 근데 누가 네. 사퇴 안 했어? 네. 최고위원 참석할 거야? 꼼수 편법인데요. 이러다가 1, 2, 3당이 다 비대위로 가게 생겼어요. 아, 민주당은 이제 전당대회 하니까요.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아, 거기 이제 정주 당대표가 뽑히겠죠. 뭐. 네. 최고위원들 뽑히고 어제 이제 싸우겠죠. 알아서 싸우겠죠. 하여튼 그 병역법은 뭐예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것도 뭐 어디 다니다가 뭐 간 거 아니에요? 자격이 하여튼? 없는데요.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만 가능한 곳인데 네. 산업기능요원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특혜를 받은 것이죠, 이것도. 아. 그렇죠. 그다음 산업기능요원이었던 건데 그리고 이제 대학도 졸업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네. 지원하는 뭐 소프트웨어 네. 뭐 프로그램 같은데 이제 예. 지원을 해서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네. 뭐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그리고 꽤 되는 장학금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자체가 병역법 위반 문제도 있고 좀 특혜 문제들이 좀 불거져 왔죠. 근데 지금 일단 경찰에서 수사했던 건 병역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기능요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복무를 이탈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을 당했는데 그 부분은 혐의가 없고 뭐 공소시효도 일단 지났고 이제 이렇게 또 공소시효 하여튼 그러면 공소시효 하여튼 네. 이게 이제 2010년도 일이었기 때문에 네. 또 공소시효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일단 뭐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고 등등등 이유로 일단 이거는 무혐의가 됐어요. 네. 사실 남는 의문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남는 의문은 뭐 복무 이탈이야 뭐 이런 거야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애초에 이제 말씀 주셨지만 대학생이거나 뭐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명백히 대학을 졸업한 신분이었고 당시에 대체복무도 하고 있었던 분이 어떻게 지원을 했지? 네. 이거는 좀 이상하죠. 지원한 사람도 나쁜 뜻이 있지만 사실 이런 거를 걸러내고 공적으로 업무를 하라고 공무원이 있고 공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이 분이 잘못한 거예요. 아, 그 누군가. 그럼요. 당연히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라면 밝혀질 텐데 그렇죠. 이것도 덮고 간다고 보는 것이 공소시효. 예, 정확한 공소시효. 수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더러요. 이건 너무나 황당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인이라면 네. 상상할 수 없는 황제 특혜입니다. 이건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대학생도 아니고 대학원생도 아니고 졸업을 한 산업기능요원이 또 다른 지식경제부 특혜를 받습니까? 알고 봤더니 또 거기에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기업이었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아, 아버지가 그때 그냥 했겠습니까? 네, 아, 등장해 그분이요. 그런데 네. 당시에 언론들이 거의 묻죠 이것도. 묻어요 또. 만약에 민주진보 쪽에서 이랬다면 그때 끝장났을 겁니다. 이재명 의원이 이랬다 그러면 아유, 완전히 뭐야? 그러면 뭐 콩가루가 됐을 거예요. 예. 그렇죠. 언론이 크게 안 다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거든요, 당시. 그 젊은이들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군대에 대한 문제고. 응?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아 간 거죠, 결론적으로는. 아, 그러네요. 네. 뭐 대학생이 됐든 대학원생이 됐든 하고 싶었던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분들이 자리를 뺏긴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일단 이것도 좀 둘 중에 하나인 건데 네. 이준석 대표가 서류를 위조했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졸업했는데 졸업이 안 한 것처럼 썼거나 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을 속였거나 네. 그 기관을 속였거나 아니면 거기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죠 또 네. 아니면 본인은 네. 그냥 졸업생이라고 썼는데 거기서 확인을 안 했던가, 아니면 혹시라도,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수사해야 될 게 수사기관인 거죠. 사실 민간인들이야 이런 부분에 의혹을 품고 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한데 사회상식상 맞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되게 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권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합니다. 어차피 수사 열심히 해도 기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면피성으로 어느 정도 구색만 갖추는 수사를 하지. 그리고 일반인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지난 거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네.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이준석도 이 세네. 어, 그래도 세. 젊은 정치를 대변하는 그 위상은 있었거든요. 이건 뭔가 세니까 다 공소시효로 다 이제 다 넘어가지. 나는 윤석열 대통령 앞에 좀 약한 줄 알았더니 쎄. 그러니까 우리 황희도 젊은 정치인이 마삼중이라는 네. 멋진 별명 네. 마이너스 삼선 중진인데 30대 당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하여튼 뭐 자 좀 뭐 댓글을 좀 채팅방 네. 카라님 뭐 여러분이 또 인내천님 아 노정열님 연설 그 가슴을 울린 아 지난주 토요일인가 금요일은 어디? 아, 금요일 날 경찰청 앞에서 어디? 아, 뭐 잘못하셨어요? 시민들과 함께 수사받으러 가신 거예요? 경찰청 앞에? 경찰국 위원이라 안 된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외쳤죠. 아 그러시군요. 아 저는 뭐 경찰청 얘기하셔서 무슨 공소시효 때문에 블랙리스트 때문에 가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이명박근혜 정부 때 일이라. 네. 그것도 공소시효가 지났겠는데. 그쪽에서 만든 그 행위가 그렇겠는데요. 리스트에 올린 행위가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거는 예. 직권남용입니까 뭡니까 블랙리스트는 직권남용이죠. 예. 직권남용도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것도 7년입니다. 근데 왜 공소시효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취지들이 있죠. 있죠. 네. 네. 저 뭐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범죄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형사 정책상으로 공소시효를 두는 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은 명백한 혐의 사안들이 있고 뭔가 조사를 했을 때 밝혀낼 수 있는 건인데 공소시효 때문에 이걸 벌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참 이게 맞는지는 좀 사회적인 합의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과거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그 공소시효 지났다고 검찰에서 기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법 만들어서 그렇죠.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참 공소시효 피하는 사람들은 우리같이 약한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센 분들이 다 공소시효를 갖고서 이제 피하시는 것 같아. 그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아 예.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게끔. 조언하고 수임료 받고 하는 법조인들이 장병 같은 분도 있지만 전관이유 받고 오히려 공소시효 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법조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 있어요? 당연하죠. 간단하죠.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해서 그냥 공소권 없음이 처분되면 그냥 기소 자체가 안 되고 재판에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수사기관 단계에서 끝나는 게 사실은 형사 단계에서는 최고예요. 네.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하지만 의뢰인들이 오면 형사권은 제일 좋은 게 수사기관 단계에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 재판 넘어가면 골치 아프구나. 그렇죠. 형사 재판 가면 1심에서 뭐 무죄 나와도 무조건 검찰이 한 번은 항소를 해요. 그럼 2심까지 가면 이거 1년, 2년 동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단계에서 끝이 나는 게 이제 가장 최고죠. 네. 그거는 공소시효다. 공소시효가 제일 좋죠. 그렇게 해보긴. 아, 아무나 하긴 어려워요. 악용될 사례가 네. 있는 거구나.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소시효였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 이거 촉법소년 얘기인데요. 우리 노정렬 방송인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촉법소년 문제가 이게 네.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네. 2년 전에 훔친 렌터카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들이받아서 그 배달하던 청년을 네. 숨지게 한 이 촉법소년들이 또다시 폭행 혐의로 다시 경찰에 입건이 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고 촉법소년이라는 게 이제 너무 어린 사람에게는 네. 책임성을 지우지 말자라는 범죄 구성 요건, 뭐 위법성 책임성 이렇게 범죄 요성 구성 요건 중에. 예. 근데 이걸 이제 악용한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참 너무 안타깝죠. 이제 촉법소년의 취지가 이제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소년들, 그러니까 네. 어린 사람들, 형사 미성년자인 14세 미만의 자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바뀔 수 있고 장래 가능성을 보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전과를 남겨주지 않고 형사처벌을 안 하겠다는 건데. 다시 2년 만에 이런 또 중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이게 참 우리 사회에서는 이 촉법소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어떠세요, 선배님? 입학은 만 5세로 내리면 안 되지만 그건 안 돼요. 요즘에 이 발달 상황이라든가 이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범죄를 모의하거나 그 범죄 수법을 배운다든가 이런 악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뭐 1년이나 2년 정도를 낮추자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아, 그래요? 우리 네. 저 시청자분들 한번 의견 주십시오. 채팅방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예. 한 1년 정도는 좀 낮출 국민들에게 여쭤봐야죠, 물론. 아, 네. 여론이. 근데 뭐 비슷하게 나오면 바꾸기가 참 애매한 거고. 근데 뭐 압도적으로 7대 3이라든가 8대 2 정도 나온다면 고려는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14세가 기준인 거고 14세를 이제 넘어가면 형사 처벌은 가능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범죄 소년이라고 해요. 14세부터 19세까지를. 이제 20살이 넘어가면 이제 성인이니까 뭐 그때는 크게 소년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소년법상으로는 14세부터 19세까지는 범죄 소년인데 형사 처벌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도 되고 보호 처분 그러니까 우리가 촉법 소년이 받는 보호 처분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촉법 소년이었는데 2년 만에 막 공동 폭행을 하고 막 같이 모여서 막 어떤 사람 막 때려가지고 다치게 하고 이런 정도의 범죄들은 사실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이제 높은 사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과연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얘네들을 촉법소년으로 우리가 보호 처분했던 게 맞는 것인가 이제 이 반성적 고려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이제 1년에서 2년을 낮춰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법조에서는 옛전부터 있었던 논란이기는 했어요. 아, 그 형사 뭐 정책 뭐 형벌론 이런 데서도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게 이래 그 일반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1년에서 네. 2년을 바로 하향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아. 이걸 조금 너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좀 치밀하게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촉법소년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경범죄들도 있잖아요. 뭐 단순한 절도라든가 이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내려버리면 그 친구들도 다 전과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살아갈 때 좀 더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촉법소년을 도입한 취지도 살리고 그렇지만 지금 사회적인 문제, 공감대들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한 살 바로 낮춘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범죄별로 나눈다든가 세세하게 예, 막 중범죄라든가 막 이제 이런 거는 법조에서도 형량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 관련해서 열람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막 정말 흉악범죄, 악질범죄라든지 막 고의범죄 그거는 그런 것들은 바로 촉법소년의 예외를 적용해서 나이 상관없이 촉법소년 안 하고 형사처벌 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만 이제 경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전 촉법소년대로 그대로 보호처분이 되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바꾸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정 변호사님, 네. 시행령 국가인데 네.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그냥 하게 하죠. 아, 그러니까 저는 참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 시행령으로 진짜 시행령으로 저는 정말 시행령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정말 이게 문제 있거든요. 이게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먼 얘기 같으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 건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아니 이게 삼권분립이라는 게 있는 거고 국회가 있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부에서 위임받지도 않았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바꿔서 일을 한다? 야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 저는 이제 우리 소년들 처벌 문제인데 사회에서 이제 좀 근본적인 문제인데 과연 이제 범죄를 저지른 분들을 처벌만 하는 형태들 이런 부분들 이런 게 과연 능사는 아니죠. 예, 그렇죠. 네. 아니 어느 소셜리스트죠. 감옥을 없애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말이 안 되지만.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과연 촉법 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교정 교화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우리 한국 사회가 교정 교화해야 되는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의견입니다. 네, 그냥. 네. 그런 생각이 들어왔고 아까 처음에 이제 안타깝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거 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네.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하면 네네. 한동훈 장관이 그 촉법 소년의 나이 낮추는 걸 좀 띄우셨잖아요. 예. 그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그걸 딱 보고 아, 이분이 정치하실 거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한동훈 장관 정도 되면 이제 그 법조계에서 있는 논의들을 다 알잖아요. 그 촉법 소년에 대한 문제점들도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바로 1년, 2년 하향 나이를 하향하는 거 몰라서 못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촉법 소년의 이제 취지들도 있고 바로 한 살이나 두 살을 낮췄을 네. 때 일어나는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합의점들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서 촉법소년들의 뭐 강력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국민적인 공분들이 일어나고 국민 공감대가 야 전에 쟤네들 어리지 않아 지금 요새 중학생 애들 옛날 예전같지 않아 영악해 처벌해야 돼 이런 노린들이 있으니까 그걸 행동은 퇴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대중들의 마음 이런 거 잘 알고 원하는 거를 긁어주는 느낌을 딱 받는 거예요. 옛날 박정희가 전두환 노태우 김복도 하나에 만들어서 키웠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써먹은 거지 나중에. 학생도 한번 용서해줬죠. 네, 검찰도 하여튼 뭐 지금 저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이신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또 이제 검찰 또 후배인 직계인 한동훈 스타 장관이라고 했잖아요, 글쎄. 뭐 이미 스타죠. 뭐 아, 이 정도. 스타예요? 네, 이미 뭐 스타 장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촛불소년 이슈도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띄고 그냥 촛불소년 관련된 거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일단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나왔을 때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아, 이거 약간 보여주기 식이니까. 맞죠. 촛불소년 뭐.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냥 아, 뭐 한 살, 두 살 내려라.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되게 복잡한 논의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대중들이 원하는 거 마치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 같은 거예요, 사실. 보여주기식. 근데 그걸 한동훈 장관도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막 내용을 덧붙이더라고요. 네. 아, 그런 게 아니고 뭐 소위 강짜 들어가는 범죄에 대해서만 뭐 예외를 할 거다 이제 이런 네, 식으로 또 네. 사족을 붙이긴 하던데 결국에는 대중들이 원하는 거 뭐 국민들이 공감대가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캐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적인 감각도 있구나. 제가 한동훈 약점을 들었는데 아, 방송에서는 얘기 못해서 끝나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것만 건드리면 한동훈은 난리가 난대. 외모에 관한 건가요? 아, 됐습니다. 알고 계시는구나. 네. 아, 조용히 들었는데 1급 정보인 줄 알았더니. 아니,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게 네. 검찰총장의 최측근 부하인데 왜 윤석열 본인하고 문자를 주고받지 않고 왜 그 부인 되시는 김건희 씨와 이렇게 그토록 많은 문자를 주고받았느냐. 네. 의아하긴 하죠, 사실. 아,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바는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요? 두 분이 밝히셔야 되는데 아~ 두 분은 그저 뭐 그럴 수 있다. 친한가 보죠, 굉장히? 연락이 안 돼서 했다는 말을 한번 했어요. 아~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 아~ 네. 하여튼 오늘 참 이 촛불소년까지 하다가 한동훈 장관까지 얘기 나오고 한동훈 장관 국회에서 나오는 건 뭐 시원하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똑똑하다. 제가 봤을 때는 참 겸손하지 못해요. 어? 국민 대표 기관이 나와서 자기가 파락파락 말이야. 어?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말이야. 설명을 해야 될까? 설득력 있게, 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죠. 한때는 그 화법이 먹혔거든요. 그렇죠. 우리 저 전문용어로 좀 뺀질하게 말 돌려가면서 말하는 사람 열받게 박범계 장관이 그렇게 넘어갔긴 했는데. 넘어갔어. 쌓이니까 이 일부 의원들이 네. 그걸 캐치해서 이제는 꼼짝 못하게 하니까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되게 똑똑하고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화술도 되게 능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네.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아. 늘 먹히진 않는다. 아, 그러니까. 다 약점을 파악하려고 얼마나 분석을 많이 했겠습니까? 진심이 말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진심이 아니면 진정성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거는 국민 앞에 드러나게 돼 있다. 맞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 그럼 한동훈 장관도 이제 여기서 누가 어떤 스타가 스스로 네. 타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 그렇군요. 옛날 기회가 있습니다. 아, 하여튼 뭐. 근데 어쨌든 윤석열 한동훈이 주장해서 받아들일 거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공론화 과정 거쳐서 그럼요. 그죠? 그렇죠. 예. 충분히 왜냐면 필요한 예. 내용이긴 하거든요.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뭐 반드시 한 살 낮추든 두 살 낮추든 이것도 포함해서 네. 진짜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다 논의를 해봐야 돼요.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이건 공론화 과정을 진짜 네. 그래서 뭐 문제를 어느 법인까지 할 건지부터 해서 이건 진짜 공감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뉴스 코멘트에서 얘기 참 잘 했네요. 공론화되고. 여러분들이 울고 채팅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하여튼 뭐. 자, 오늘 우리 장인준 변호사님 오늘 첫 번 시간인데 좀 어떠셨어요? 아니 뭐 저야 뭐 영광이죠. 맹활약하시는 우리 장 변호사. 글쎄. 네. 자주 나오실 거죠, 이제. 아유, 뭐 불러 주시면. 아, 노종률 우리 방송인께서 같이 하시는 거 좋아요? 아, 그럼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네. 이 사안을 어떻게 풀이할까 할 때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많이 참조합니다. 아. 베끼진 않습니다. 아유, 아, 베끼 표절은 안 하고 제 스타일대로 바꿔서 네. 제가 말할 때가 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그 경찰청 앞에 또 가실 거예요? 국민이 원하면 가야죠.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뭐 네. 국민 두 분은 반대하고요. 한 분이 찬성할 정도니까. 아. 경찰 그렇죠. 자체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렇게 더블로 차이가 난다는 건 강행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집회 제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이 누구 퇴진하라고 시민사회에서는 뭐. 윤석열 퇴진 얘기가 나온 지가 네. 꽤 돼갑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하여튼 오늘 더위에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두 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도 꼭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또 오늘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노종열 방송인과 또 그리고 우리 저 장현지 변호사님 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전에 박상병 박사의 뉴스 클래스. 하여튼 이 무더위에 저희들 뉴스 코멘터리 보시면서 좀 힐링도 좀 하시고 아 몰랐던 부분도 좀 아시고 아 이런 유익한 정보가 있구나 또 아셨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오늘 방송 성공입니다. 저희들 내일도 금요일도 오전 8시에 어김없이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 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 상점 서울샵.net